WCG 2005 그랜드 파이널 스타크래프트. 자, 이번 대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4년에 이어서 2005년까지 우리 금메달 당연히 할 건데 서지훈이 가져올 거예요. 네, 지금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서지훈 선수의 본선 두 번째 경기일 뿐이에요. 네, 이재훈이건 나재훈이건 서지훈이건 상관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우리 거예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2004년 스타크래프트 부문 금메달리스트. 자, 우리의 서지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두시 서지훈 선수고요. 자, 서지훈 선수 무슨 나고 했죠? 뭐 착합니다. 경기 전에도 막 웃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기 때는 뭐 긴장했다. 웃고 나올 거예요, 서지훈 선수. 여유가 있는 모습이죠? 네. 다음은 12시입니다. 아, 우크라이나의 이아로슬라브 선수예요. 긴장한 모습이야. 딱 보면 긴장했어, 이아로슬라브 선수. 예. 많이 했어요, 긴장도. 예. 작년도 우승자와 데스매치가 아닌, 싱글 토너먼트가 아닌, 조별 풀리그에서 만난 건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겁니다. 아, 그럼요. 물론 대진 자체는 안 좋아요. 아무 거예요. 하필이면 그 조에 네. 들어갔을까 하겠습니다만, 이 선수도 서준 선수 한판 하면서 레벨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네, 물론이죠. 서준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작년 우승 이후로, 예선, 이번 싱가포르 본선 과정에 각 국가마다 예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예선, 러시아 예선에 초청받아서 가서 지원 경기도 하고 했는데 엄청나게 이 유럽 쪽 선수들에게 또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지훈 선수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지면상을 몰라 서지훈 선수에게 진짜. 근데 네. 이곳 싱가포르에서도 서지훈 선수가 경기를 한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럼요. 자, 그만큼 그러면 또 서지훈 선수가 이렇게 많은 팬들이 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보답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게임 팬분들께 아주 시원한 승전보를 비행기 딱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냥 바로 쏴야 돼요, 우리 팬들께. 네. 자, 입구를 좁히고 있죠, 서준 선수. 아, 그리고 이아로슬라프 선수는 이제 게스트 준비. 아직은 뭐, 평화로운 상태고요. 그, 이재훈 선수와 경기를 했던 태국의 사라미투 선수는 입구 막기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나온 상태라면은 서준 선수는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입구를 막는 방법을 여기 이곳 싱가포르 팬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재훈 선수도, 예, 이재훈 선수의 경기에서도 지형을 어떻게 이용해서 상대편의 벌처를 잘 막는 일을 잘 보여줬는데 뭐 아무튼 서준 선수 말씀하시죠. 예, 이아로프 선수 지금 이아로슬라프 선수 프로브 하나를 놀리고 있어요. 가스에 저거는 가스가 거의 만들어지기 전에 굴클링으로 붙이면은 만들어지기 전에 붙인 하나는 일을 안 하거든요. 아하.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우클릭을 한번 눌러줘야 돼요. 네. 그 프로브가 일을 열심히 해도 서준 선수에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노는 것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잠깐 놀았어요. 네. 더욱더 걱정입니다만, 또, 걱정은 아니죠? 네. 좋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선수도 걱정을 안 했어요. 군인지 논다는데 왜 걱정입니까? 네. 우리는 한국, 우리 중계진인데, 우리 한국 선수들은 원하러 왔어요. 그렇죠. 나도현 선수가. 정말 예상대로 패배를 하는 바람에 걱정이 갑자기 생겼는데. 그럼요. 네, 이재현 선수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저희의 목소리는 뭐 이거 그 싱가포르의 관람객도 안 나옵니다. 저희 목소리는 한국 팬들께만 갑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곳이지 WCG 마요혼요 이 전국의 전 세계 팬들에게 저희 목소리 중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통하죠. 네. 저희는 한국 팬들께 한국 선수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와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계진이나 또 가족들도 간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무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나라의 어떤 기자들, 가족 열심히 또 무대에서 관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마 딱 봐도 저희가 30 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양복 입고 그럼요. 머리 이렇게 제일 바르고요. 이거죠. 그 외국의 게임 중계는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있죠. 네. 서준 선수, 자, 꼼꼼하게 정체를 맞췄고, 이제 팩토리 타이밍까지. 이거 보세요. 서포트! 네, 이재훈 선수가 그러했듯이 종종은 다르지만, 서준 선수도
상대와의 실력 차이를 본인이 정찰을 해보면서 유닛에 유닛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프로구나 이제 겨우 드래곤 나왔는데요. 네. 저런 것만 보고도 감을 잡는 거예요. 상대가 테란을 가만히 내보 테란이 약한 종족이다 초반에 약한 종족이다라는 생각으로 초반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드래곤이 테란 진영 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가볍게 막아주고 드래곤이 다시 돌아가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드랍 10이 기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서준 선수가 지금 경력을 뽑는 겁니다. 네. 자 그래도 앞서 나던 선수도 패하는 경기에서는 약간 좀 방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서준 선수 지난해 금메달에 따온 그런 남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2게이트 사업 드래곤 이후에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드랍 10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알려면 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그 감이 또 제대로 맞게 서지훈 선수가 하지도 않지만 장치를 여러 개를 깔아놓아요 서지훈이면 그렇죠. 자 로버트 스펀슬리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드랍십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아래쪽으로 드래곤을 빼놨고요. 우크라이나의 이아르슬라프 선수 드래곤의 위치 S12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 마리밖에 없다면 드랍십 한 대로 충분하죠. 네. SB가 가서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드여드 내리라고 지금 딱 그 전문 날렸습니다. 본진 쪽에 벌처 들어갔죠? 벌처와 머린인데요. 머린으로 앞에서 공격을 해주고 벌처가 제 위치에 딱딱 마인만 매설을 하면은 이거 제대로 대박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자 아직 드래곤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드래곤 하나로 안 되죠. 네. 마린 네, 머린들 앞에 주고 벌처를 내리는 거죠. 아 마인 침쳐 이래 못 들어요. 자 마인씨가 마인 부심어서 일 못하죠. 본진밖에 없는데 몸성을 나오기 전에는 감이 오질 못하죠 이곳으로. 네. 박철 마인을 벌써 드래곤 따라 녹았죠. 그렇다고 뒤를 치는 자격이 되면 탱크 그렇죠. 있고 탱크 변하면 돼요. 네. 우크라이나 방식의 발끝러치는 전혀 지금 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요. 한국 선수 선수 금메달리스트 선수 이선단에게 통화하겠습니까? 절대 안 통하죠. 뭐 단 한 번의 강습으로 경기가 기울어버렸네요. 네. 유효히 최세 병력으로 최대의 역할을 얻은 날 빠집니다. 입고 전천하죠 드래곤. 두 개째 죽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이거는. 네. 공격하는 쪽이 속수무책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수비하는 쪽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데 공격을 막 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의 조화가 정말 기가 막혀 주셔서 이거 그 많은 취진들도 고개 끄덕끄덕일 수밖에. 네. 저러니까 한국의 스타크래프트 세구나. 그러니까 금메달 땄구나. 당연하죠. 그렇죠. 작년 우승자라는 거 한국의 프로게이머라는 거 서지우 선수 거의 뭐 A급, S급 테란 아니겠습니까, 서준 네. 선수? 항상 저희는 뭐, 우리 한국 선수들의 경기만 중계하다 보니까, 정말 팽팽한데, 딱 와서, 세계 선수랑 붙는 거 보니까 한국 선수를 너무너무 잘해요. 네. 비교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 멀티를 하는 판단은, 일단, 좀 무리지만, 서지훈 선수. 빨리 파악을 해서 제압을 해줘야죠. 네. 자, 멀티는, 본진 쪽에 드라곤이 꽤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드랍십이 항상 상대 진영에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뿐만이 아니라, 몇 차례 성공한 이후로는 전공법으로 가면서 또 갈 수도 있다는 드래곤을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괜히 그 위험으로 또 깊숙이 안 들어갔을 때 막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는 충분히 했고 확장기지 가져갈 준비하고 있어 서준 선수. 자 초반 작전 서준 뭐 뒤를 치는 단자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수비 또한 퍼펙트 원래 퍼펙트 테러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수리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안받아 가져가든 뭘 어떻게 될까 서준 선수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쭉쭉 진행하는 거야. 볼 것도 없어요 이거. 결국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이아르슬라프 선수 치어전 나옵니다. 당연히 서준이 이겨요. 결과는 서준이 이긴데 과정을 얼마나 멋지게 담느냐 그것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죠. 보내드리기 위한 거예요. 상대의 약점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최대한 노려야겠습니다. 뭐 어떤 플레이를 하더라도 지금은 유리한 상황이에요. 아까 이재현 선수 경기를 했을 때도 비슷한 말을 제가 했거든요. 물론이죠. 상대와의 기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게 또 국가대표 대 국가대표 경기 아니면 이런 경기 재미가 없어요. 일반 경기. 하지만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 경기 강표에 나왔다면 재밌죠. 이거 WC지만 국가대표 간의 경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야 이런 거라. 지금 이아르슬라프 선수가 미니맵을 잘 보는 선수라면 계속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드랍지 왔다갔다. 아 지금 제가 이아르슬라프 선수의 개인 화면을 약간 볼 수가 있는데 옆에 보이거든요. 네. 네, 미니맵상에 드랍스를 잠깐 봤어요, 지금. 그런가요? 자, 그리고, 병력, 아래쪽 확보하면서, 커맨드 센터 뛰었죠? 테란이 멀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아르슬로프 선수가 나는 멀티가 빠르고 상대는 없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서준 선수가 노리는 건 타이밍이거든요. 그럼요.
야, 서재훈아 정말 자로 젠스타 타이밍으로 상대편 안만한 밀고 본진까지 밀고 가서 곧 항복선을 받아 내끔 서재훈 선수 이제부터 팩토리만 좀 충실하게 늘려주고 생산 착실하게 해주면 타이밍 나옵니다. 네. 앞마당 가져가면서 이제 팩토리 늘리고 팩토리 폭발할 시점이 와요 곧. 이 드랍십이 뽑고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뽑았던 그거 하나를 계속 재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수비에 가면서 네, 공격할 때도 저 드랍십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병력들 이아라슬라프 선수가 드래곤과 좀 질럿을 다리 건너서 공격 보내고 있는데 오라고 하시죠. 오면 좋죠. 자리 잡고 있는 서준 선수의 빈틈을 잘 만든다는 것은 풀이 가능할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도 좋고 본인 쪽에서 와서 대포에 맞아주고도 좋고 이아르슬로프의 질럿과 드라군은 못 살아남아요. 결국은 못 살아남아요. 무엇이 있나만 확인하는 거예요. 네. 속도가 하나 벌쳐가지고요. 맞습니다. 현재 이아르슬로프 선수는 질럿과 드라군 중심이고 이제 서준 선수는 포팩을 봤다고 해서 병력들 마구마구 쏟아서 나올 거예요. 프로토스 지금 이아르슬로프 선수가 서준 선수를 이기려면 어떤 이재호 선수가 보여줬던 대량의 SCV 학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전혀 공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테란 진영을 보려면 옥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상대편의 뒤를 흔들고 그런 거를 심리적인 여유가 없을 겁니다 현재. 근데 병력은 전진 배치 시켜서 다리까지 건너 보냈습니다. 이 외국 선수들이 어떤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세련미나 그런 점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멀티와 생산은 그렇죠. 다 힘들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다리 건너온 적들은 쫓아내야죠. 네. 왜 서준 선수의 땅에 오냐고요. 오래 안 끌어요 서준 선수. 바로 밀어붙입니다. 적당한 병력 생기니까 바로 나가는 거죠. 네, 금메달리스트 다운 그럼 벌써 4개 살아남아서 아마추어로 간 막아놨어요. 뭐 막건 안 막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서준 선수의 정면 공격 주력 부대하고 움직일 거예요. 탱크들이 못한 걸 벌써 4마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만 올라가서 보여줬던 것 뿐인데 드래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한 방씩 맞죠 또. 6-4 전부터 마인으로 실드 많이 벗겨졌어요 드래곤 몇 개는. 이러면서 서준 선수는 더 추가되는 방향을 모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움직이자 미니맵 보면 상대 위치 파악 되자마자 바로 전진하는 거죠. 네. 조금씩 더 전진 서준 선수도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이미 흔들만 흔들었고 전체적인 상황판 대회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아르슬로프 선수가 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작은 다리로 테란이 진격을 할 경우에는 빈집털이 형태로 공격을 할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오는데요. 야 이거는 싸워도 됐거든요. 네. 탱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병력이 갈렸던 서진 선수가 병력이 갈렸던 틈을 이용해서 이아르슬로프가 이런 교전에서라도 이익을 봤어야 좀 해볼 만한 건데. 네. 근데 그나마 의도 자체가 노출이 됐고 상대가 기구입니까? 서준 선수니까 섣불리 공격을 못 가는 거예요. 탱크가 몇 대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들어가죠. 안 들어간다고 하다 들어갈 때 상대가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이하로 슬럼 선수. 서준 이재훈 나도현 세 명이 나서 금문덕 다 가져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벌써 돌죠. 저 드래곤 3마리는 갈 수가 없어요. 드랍스가 살아있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는요. 네, 중간에 벌쳐. 그래도 빈틈을 잡나요 서준 선수. 자 이렇게 흔들어주고 없어 뭐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네. 탱크 2명이었으면 조금 힘들지만 벌쳐내시면 드래곤 3마리 충분히 장대할 수 있고요. 드래곤 잡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힐 막은 다음에 여기 많이 일 못하게 하는 이거 다 돈이에요. 나 돈 버는 거야 서준 선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준 선수가 유리한데 그 시간조차 상대방의 시간을 더 뺏어와서 유리하게 만드는 병력만 모아태거든요. 네. 근데 프로토스의 시간을 멈춰버린 겁니다.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지금 프로보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원체에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 물론 이하로스럽 선수도 확정 기지를 9석에 하나 더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상관없어요. 프로토스가 테란보다 확장 하나 많은 거 큰 의미 없어요. 드래곤들이 발이 얼었습니다. 발이 새로 나오는 드래곤이 아닐 경우에는 본진으로 올 생각을 못해요. 테란이 언제 치고 올지 모르니까요. 네. 자 이러면 상대편 충분히 흔들어졌고 이제 서재훈의 다음 작전은 뭡니까? 확장
숫자를 맞춰주고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맵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땅 따먹기를 하면서 견제만 살살 해주면 이 맵은 테란이 이기는 맵이거든요. 네. 왜냐? 7승 멀티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죠. 멀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작은 맵이기 때문에 7승 멀티 하나 더 있는 걸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심지어 프로토스가 먼저 차지했다가도 테란이 뺏고 이겨요. 네. 아, 그리고 어트러시 체력은 좀 빠진 상태입니다만 또 가나요? 아, 본진. 아, 미네랄 쪽에 너무 붙여서 아예 그냥 캐논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 탱크예요 이번엔. 저기다가 돌을 투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자, 아래쪽에 벌쩍은 들고 위쪽에 탱크가 오버작용. 영수를 바꿨죠? 아, 드러냅니다. 딱 질럿들만 있는 상황에서 벌처로 싸워준. 아, 결국 발끝너치죠? 말 그대로 이게 발끝너치예요. 자, 벌처 도타면 벌처 도타면 질럿을 들고 견디라면 이하로 쓸어버려서. 근데 질럿은 말아요. 인내심을 시험했던 건 서준. 서준 선수 위에도 병력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아래쪽 방어선은. 네. 아, 정렬됐습니다. 이하로 쓸어버 나름대로 또 저력을 발휘하는데요. 네. 자, 서준. 물론 서준 선수는 느긋하게 막고 있는 분위기지만요. 네. 자, 그리고 상대편 쪽에 백세, 집중기 백세 병력도 있고. 현재 추가적인 병력 생산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하로 슬럽 선수는. 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외국 선수는 멀티와 생산에는 정말 기본기가 충실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도 여기저기 멀티를 무려 좀 네 군데 본진까지 시도하고 가고 있는데 나 병력도 소복해 만들었고 단일 병력 끝내야죠. 자, 1점 차로 드라군 잡고. 자, 추가적인 낙상 기지는 가져갈 필요가 있던 서준 선수. 그렇게 한 차례 교전 이후에 프로토스가 멀티가 더 많다거나 하면 서준 선수가 암울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도 서준 선수는 본진을 흔들었거든요. 네. 드랍십으로 흔들고 벌처로 질러 잡고 상당수의 자원차를 얻었습니다. 상대 유닛을 잡으면서. 네. 아, 그리고 이쪽에 마인 많은, 아, 그쪽 보너스에요, 보너스. 네. 자, 마인 때문에 질럿을 꽤 잃었고. 그럼에도 이하로 준호 선수. 상당히 기본기는 충실한 선수예요. 네. 자, 생각보다는 꽤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체력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서지훈이 준비를 합니다. 7치도 5치도 먹었고요. 과감하게 멀티를 하긴 하는데 저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네. 이하로슬로프. 그리고 이하로슬로프 선수는 자원상황도 상당히 계속 질럿드라고 체제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대출은 없어요. 멀티를 빨리 하나 더 하고 7호 멀티를 먼저 차지하고 캐리어로 가는 게 낫습니다. 네. 블럭 드래곤으로 막 뚫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뚫릴 것 같은 것 같은데 약간 좀 느슨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블럭 드래곤을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이건 소식 선수의 의도예요. 네. 네. 공격하지 않은 상대가 병력을 소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자, 7시 쪽의 자원은 지금 잘 5시 쪽의 자원을 잘 캐고 있고 하지만 이 뒤쪽을 6시 쪽을 주는 것은 좋진 않습니다. 서준은 아, 탱크 주력. 아, 일렬로 정확히 탱크 스위드가 되죠. 자, 이렇게 다리 끊고 여기 상대편의 전진기지 교두보는 밀어버려야 돼. 서준 선수 새로운 확장 기지를 맞춰서 업그레이드 나름대로 충실 신경 쓰는 서준 선수. 아, 택도가 아래쪽에 쏘고 있죠. 자원이 갔기 때문에 세란이 유리한 거예요. 여격한 네. 게이트 만들어진 건 그런 염불 떠나서요. 자, 나름대로 서준 선수에게 잘 저항하고 있습니다만 서준 선수 자, 경기 운영하고 있어요. 7시 멀티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서준 선수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하로 슬로프 선수 상당히 역시 기본기는 괜찮은 선수라는 걸 알 수가 네. 있죠. 물량과 확장은 서준 선수가 이렇게 대두가 자, 체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하로 슬로프 선수 캐리어가 필요했어요. 네. 발도 질러 드라곤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소비할 수 없고 소모할 수 없는 얻는 게 없으니까 실이 많아요. 공방업을 해줬고 서준 선수가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상대의 저 충실한 생산 예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소모를 했단 말이에요. 병력이 좀 많이 모여서 인구수를 1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포토스가 소모를 해주면서 자원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씁니다. 이하로 슬로프 강점이죠. 네. 그리고 캐리어로의 체제 전환은 서준 선수에게 잠정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하로스노프가 잘못 판단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몸쪽으로 돌아봤을 때 아모리를 이하로스노프 선수가 못 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집중이 되어놨거든요. 네, 아모리의 위치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굴리엇은 못 나오거나 레이스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오히려 터진 선택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일찍한 상대편 드러나 확장기들을 견제를 해줍니다. 근데 캐논을 잘 깔아놨거든요. 자, 지금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었죠? 들어가야죠. 바로 들어가줘야 돼요. 네. 자, 프로브는 이렇게 워낙 프로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사내해주고 있어요, 터진 선수. 생산한 벌처로는 뭐 그 가격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서주현은 지금 뭐 자신의 영역 쪽에서는 부단히 대규모 부대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자, 언제든 도감을 시도할 것입니다, 주현. 야, 이하로슬로프의 생산 물량 캐리어를 전혀 가지 않는 것처럼 생산 물량이 많거든요. 네. 서주현 선수가 캐리어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정찰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서준 선수가 상대편 체제 전환 시도를 좀 모른다면은 아 골리앗 네. 나오죠? 아, 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스캔이라든가 11시 쪽의 점이 뭐 어쨌든 눈치를 챘어요 서준 선수. 네. 자, 그리고 상대편 하이테플러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적들을 조합하고 있는 이하로 슬러프. 자, 우크라이나 선수인데 야, 서준도 됐어요. 됐으니까 조금씩 상대편정을 먹어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갈 때가 됐어요. 유인하는 거죠 서지훈 선수. 네. 하이템플러 사인으로부터 뭐 대량 사상공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병력 맞습니다 서지훈도. 하이템플러 잡아줬죠. 그리고 만화를 더먹게 만들고 있어요. 자, 다리까지 넘어왔다 서지훈 선수. 안정적으로 넘어가 상대편을 질렀더라고 체제. 아직 캐리는 다수가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압도하는 타이밍입니다. 프로토스의 조합이 약간 무서울 수는 있지만 서지훈 선수 딱 좋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치명병력의 정도만 줄여준다고 하는 상대편이면 캐리어 2기! 2기 정도는 3개, 4개도 걱정 없어요, 서준 선수! 이 우크라이나의 이하로슬로프 선수도 가지고 있는 병력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교전 시의 컨트롤이에요. 맞습니다. 서준 선수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될 상황이에요. 네, 치명병도 있고 자, 여기 캐리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캐리어 2기가 단독! 아, 좋아요! 이 캐리어가 왜 이러죠? 고마워요 우크라이나 이하로슬로프 선수 고맙죠. 아 웁스 나왔어요 웁스. 네 웁스 네. 아 박정성 아이디 아니에요 웁스 나왔네. 어이쿠 이거군요. 그렇죠. 네 힘들게 뽑은 건데 그냥 줬어요 고맙죠. 네. 박정성의 웁스 리치 웁스 도착했다. 네 잘못 도착했어요 캐리어. 네. 자 바로 오늘 캐리어만 다 그만큼 지금 이하로슬로프 선수의 집중했더라. 아 그러니까 마지막 끝났지. 네 캐리어가 약간의 변수였는데 너무 불안하게 넘어갔네요. 아, 이제 막아줘야 돼. 앞에서. 자, 최대한 탱크가 쏠 수 있도록 앞에서 골리앗이 막아줘야죠. 상대편의 명령을 상대하고 딸릴 수 없다. 버리고 있어요. 벌써가 필요하죠, 지금은. 네. 자, 질려서. 벌써가 의미할 수 없나요? 무섭게 와줘야죠. 네, 질려서. 아, 무섭게 아래쪽에 탱크가 다리 쪽에 많이 있어요. 벌써 필요 없다는 건가요, 서준 선수? 네. 포인트로 내서 포모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메카닉이 상당히 많아요, 서준. 네, 완전히 제압을 했네요, 이제는. 네. 뭐, 그리고 7시까지. 7시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병이란 병력이 많습니다. 네, 이하로슬로프 그나마 희망이었던 인구수 200 채워서 캐리어와 질럿드래곤 하이템플러 조합과 컨트롤 발휘했으면은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말은 한마디로 표현이 됐죠. 바로 웁스. 네. 캐리어 너무 쉽게 날렸어요. 그럼요. 그 실수를 더듬어서 계속해서 몰아붙였기 때문에 강한 압박을 해서 그 압박감의 결과 그런 실수가 나온 거예요. 서준 선수 플레이가 좋은 거죠. 다시 한번 명령을 모읍니다만 그만큼 모기가 이제는 스테이지 모드도 필요 없어요. 돌격 앞으로 가서 한복선을 바꾸고 싶어 서준 선수. 네, 이하로스로프 사이드스톰의 위치는 좋았습니다만 네 워낙 많아요. 네, 이제는 그런 것쯤은 그냥 몸으로 맞아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자 그렇게 지지죠 취재. 자 지난 대회 금메달을 서준 선수 상대에서 이하로슬로프 선수는 허준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통할 선수에게 이 정도면 이 정도 생산력이 통할 선수예요. 네, 초반에 드랍스에 강하고서도 그 정도 버틴 거 대단했고 생산력과 멀티가 인상적인 선수였습니다. 네, 하지만 서지훈 선수에게는 우크라이나 선수 한국 외 선수들에게 인상적입니다만 서지훈 선수에게 통할 선수는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서지원 선수, 서지원 선수는 이제 그러플리그에서 2승째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서지원과, 아, 우크라이나 이아로 슬러프 선수의 경기, 서지원 선수가 처음부터 계속 포인트를 따냈어요.